안녕하세요. 트롯통신 윤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첫 단독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김호중은 오는 15일과 16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첫 단독 클래식 콘서트 트바로티를 진행합니다. 이번 클래식 콘서트는 테너 김호중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관객에게 선사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전국 투어 콘서트 아리스트라의 앙코르 공연의 의미도 담고 있어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할 전망입니다. 특히 티켓 오픈 소식과 동시에 콘서트 티저 포스터가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티저 포스터 속에 트바로티 is coming to Aris라는 문구가 있어 팬들의 기대치를 한껏 상승시키는가 하면 김호중표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예고하는 것 같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여기에 첫 단독 클래식 콘서트 공식 타이틀이 김호중의 대명사 트바로티로 결정된 만큼 김호중이 직접 연출에도 참여했다고 알려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눈빛, 손짓 하나까지 관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는 퍼포먼스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